안녕하세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약속드린 대로 좀 늦었지만 농약 치는 약대, 농약줄 설치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인데요. 땅이 기본적으로 작을 때는 뭐한 100평 내외라면은 20리터 충전식 분무기 그걸 좀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땅이 1000평 넘고 좀 넘어가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약대를 쓰고요. 제가 이그 약대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죠. 이게 다 대부분 약대는 이게 다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줄을 갖다 밑에 놓고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예. 약줄은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게 거의 없는데, 제가 요 구입 업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들 보면 보통 동력 분무기, 동력 살 분무기, 뭐 여러 가지 농약 치는 도구들을 파는 가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약대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요게 개당 한 17,000원 정도 될까요? 있는데, 현재 저는 이 앞에 달린 노즐을 그냥 쓰질 않습니다. 왜냐면 약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소모량이 많고, 또 하나 약이 분사되는 게 너무나 세게 뜨다 보니까 잎사귀가 젖혀지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쓴다면 이건 과수에 쓰게 되고요. 저는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노즐을 다른 걸쓸 겁니다. 현재 제가 쓰는 것은 일본산 야마호 노즐을 쓰게 되는데요. 꼭 그것만 정답이 아니고요. 다양한 노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엽채류, 과채류, 또 과수 이런 것도 중심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요것을 이제 교체하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노즐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국산 노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야마오 제가 즐겨 쓰는 건데요. 이 노즐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아답터가 필요해요. 요건데요. 이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이걸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약이 다 새니까 여기다가 이제 테플론을 감겠습니다. 한 6번 정도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그리고 이걸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자, 들어가죠? 여기다 여섯 번 정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단히 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이렇게 조립 됐는데요.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야마호 해서 D6이라고 되어 있어요. D6, 그러니까 D6, D7, D8 뭐 가는데요. 제가 별도의 화면에서 그 설명들을 넣어드릴게요. 이 구멍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고, 또그 구멍의 크기도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작물이 어릴 때는 이런 걸 쓰다가 작물이 점점 커질 때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늘려나갑니다. 보통 근데 이것은 현재 동력 분무기에 쓰기도 하지만 충전식 분무기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쓰거든요. 충전식 분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큰 거라든가 구멍이 많은 걸 쓰면요, 곱게 안개 분사가 안 되게 됩니다. 네. 현재 이게 완성됐고요.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갖다 돌려서 이제 여기는 노즐을 체인지해서 이제 바꿨을 겁니다요.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쓰지만 점점 후반기에는 세 개짜리 아니면 두 개짜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돌려서 하게끔 돼 있고요. 예. 자, 농약을 항상 사용할 때는 이게 노즐을 열고 이 안을 좀 청소해서 다시 끼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쓰게 되면 막히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약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자, 이걸 많이 돌리면 약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아니, 이게 약이 안 나가는 겁니다.
약이 안 나가는 거고요. 이걸 돌리면 약이 이제 많이 나가서 돌리는 것으로 양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손을 잡고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농약이 나가는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완전히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개방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스템 밴드를 채우겠습니다. 스템 밴드 사이즈는 이게 좀 튼튼한 건데요. 여기다 사이즈가 있어요. 8에서 12mm 짜리 있네요. 예, 좀 튼튼한 겁니다. 이걸 갖다 끼겠습니다.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해서 꽉 해서 움직이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약을 칠 때 이렇게 해도 이게 꽉꽉 조였으니까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고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제가 부품을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그때 구입처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걸 달 거예요. 원터치라고 하는데 이거 달 거예요. 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여기 달고요. 달고 내가 이 약대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너 밭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걸 끼고 이 밸브로 조절해서 이제 약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원터치라는 건데 테프론으로 한 6번, 7번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자, 딱 이제 하나의 약대가 완성된 거죠.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또 그 농약줄은요, 8.5mm 짜리예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동력 분무기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연결될 때 줄 꼬임을 갖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전 곡자를 갖다가 썼습니다. 예, 썼고요. 자, 그래서 요 현재 8.5mm 짜리 이 선이 내 밭의 외곽을 쭉 돈다고 보시면 돼요. 쫙 도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되게 저 밭 같은 경우에는 저게 1200평, 500평 되는데요. 거기에 10군데 중간중간에 이런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정해 놓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쭉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6.5짜리 농약줄이거든요. 요건 왜 썼냐면은 요게 가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해요. 예. 이 8.5짜리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끼는 겁니다. 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 선도 전체 10군데 중에서 한 4군데 정도 이 선이 약대를 갖다 가져다니면서 이제 여기를 끼고요. 이렇게 딱 끼고요. 그리고 이제 밭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약을 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치고 나서 거기서 다음을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3마력짜리 정도 동력 분무기를 쓰게 되면요, 다섯 식구가 동시에 방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후딱 일을 해칠 수가 있죠. 예. 이런 걸 한 여러 군데 해놓으면 역할 분담해서 군데군데에서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예. 다음은 이제 약줄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넣었다 뺐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기구를 만들게요. 예. 먼저 요거는 6.5mm에 맞춰진 이런 부품이 있어요. 제 부품 이름은 나중에 달려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두 개 넣습니다.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냥 안 되겠죠? 테프론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요거를 고정할게요. 요거는 이제 밴드가 그 약간 약한 건데, 아까 것보다. 예. 자, 단단히 고정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도 이제 테프론을 감아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밸브. 그 다음에 또, 단단히 고정했죠. 자, 그래서 한쪽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 볼까요? 아까 여기 원터치에다 딱 꽂으면 됐죠. 이걸로 이제 밸브를 가지고 농약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걸 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 자, 반대편을 완성할게요. 반대편. 예. 반대편은. 자, 여기 이제 6.5에 들어가는, 요거 들어갔고요. 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자, 해볼게요. 아까 반복되는 건데, 자,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할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내 밭에 그 이게 이렇게 짧으면 짧지만 한 대략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20m 내외 정도의 선을 잘라서 이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 한쪽은 여기에 딱 내가 가지고 다니는 약대에 끼워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밭에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이걸 10개 정도 밭에 두고 있다고요. 이 선은 한 5개 정도요. 이거 딱 해서 딱 꽂아가지고 딱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거를 이제 열면 약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이 나가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줄을 완성했고요. 자, 이제 이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는 동력 그 분무기에 연결되는 선이고요. 이게 굉장히 밭 전체를 돌겠죠. 돌면서 여러분 적당한 위치에다가 요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그냥 설치하면 잘 안 보이니까 땅 위에다가 그 앵커 같은 거 박아가지고 딱 세팅을 딱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딱 이거를 꼈다 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네. 밭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약줄을 갖다가 내가 다섯 개를 해놨다. 그럼 다섯 명이서 동시에 칠 수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요. 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연결하려면 이렇게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들어가죠. 자,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빠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 됐죠? 다 됐죠?
이렇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낄 거예요. 이렇게 자, 끼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뭘 쓰느냐면 이런 연장이 있습니다. 이런 연장 다 아시겠죠? 예. 이를 좀 조정하셔야 돼요. 예, 적당한 선에서 조정해서 이걸 꾹 물립니다. 꾹 이게 예 됐죠? 자 그럼 잘 들어가요. 또. 자,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 없어도 안 빠져요 이게. 예. 자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풀고 나서 또 한번 예. 이거를 약간 조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넣어줘야 합니다. 잘 마무리됐죠? 아주 땅땅하게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걸 연결하죠. 이렇게. 예, 여기다 무슨 할 때 여기다는 한 10개 정도 하면 10개. 나사 그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가요. 자, 됐습니다. 예. 네. 조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연결하면 되죠? 예,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요. 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밸브가 있어야 돼. 밸브요. 예, 밸브 들어간가? 밸브 이것도 10개. 7, 8, 9, 10. 자, 이렇게, 이렇게 잘 열릴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서요. 예, 이렇게 해서. 네. 다음에 이제 원터치. 예,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녹슬지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줄이 8.5mm짜리 농약 줄이 내 밭에 적당한 위치에 한 쭉 중간중간에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보시면 밭에 있고요. 이게 있죠? 예, 풀 속에 잠기니까 약간 그 쇠꼬쟁이 같은 걸로 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딱 해주면요. 잘 보이죠? 자,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게 딱 껴지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약대를 가진 사람이 이걸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약을 열면은 약이 나가는 거고. 여기선 조절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이 끝에. 이 끝부분을 만드는 걸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선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연결할 때,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끝부분만 제가 한번, 끝부분 이제, 동력 분무기에 달리는 부분, 요거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력 분무기에다가, 8.5짜리 호스를 연결하는 건데, 그냥 연결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나중에 줄이 움직이더라도 여기 풀리지 않게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썼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졸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테프론으로 한 7, 8번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부분이 이제 동력 분무기에 연결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밭 전체로 이제 갈 겁니다. 예. 이 유기재배나 일반 발행도 마찬가지지만 병충해 방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외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농약 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요. 아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이 노즐, 이거를,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스템 밴드를 꼈고요. 원 터치. 예,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종류가 우리 다 식으니까 5개가 있어요. 5개를 만들어 놔서 딱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걸 딱 등에 메고서 각자의 위치로 갑니다. 각자의 위치로 가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5군데 돼 있다 그랬죠? 5군데? 그 5군데 돼 있는 그 위치에 가서 이제 농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여기 그 밸브가 있는 여기를 딱 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밭에 여기저기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끼고, 밸브를 열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약이 딱 세팅이 되게 되고, 양은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동력 분무기서부터 이 노즐까지 약이 미세 분무로 해가지고 촥 안개처럼 퍼져야 돼요. 그래서 약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약을 밑으로 칠 수도 있고 위로 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자, 내가 약을 쳤습니다. 약을 쳤죠. 그럼 약을 치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한 5일이나 7일 후에 또 약을 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럴 때
오늘 새로 탄 약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약을 칠 때 적어도 한 1, 2분 정도는 맨 처음에 그 전에 있던 약이 빠져나가게끔 이걸 밸브 열어서 샥 내보내고요.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약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 되고, 또 그 가을 돼서 약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맹물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 안을 다 깨끗하게 막 그 닦아내면 해마다 계속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그냥 그 밭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한 해를 보냅니다. 큰 문제 없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 별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